지금 뭐 중생들 구하러 가는데 개미 밟았다고 지적. 찜찜하지 않나요? 살생인데. 예, 찜찜한 거 내가 받을게요. 모기 죽인 만큼 내가 어프 받으면 되잖아. 양심 좀 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초를 친다. 완벽주의 안 됩니다. 완벽주의. 그 완벽주의 함정이 있어. 양심을 한다고 너가 했으니 넌 완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싶어요. 그럼 지구과학부터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구과학도 모르면서 너의 지혜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러면 뭐냐면 경중 선후 본말을 모르고 무분별한 그거에 완벽주의에 빠지면 이거야. 완벽하게 날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생물 물리부터 알아야겠다. 어차피 이거 모르고는 완벽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겠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선후 본말을 알아야, 뭘 먼저 할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도라고 했잖아. 근데 완벽주의는 뭐에 함정에 빠지냐면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함정에 빠져.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함정. 그럼 양심 지킨다는 사람이 한다고요? 그치? 할 때 되면 하는 거지. 뭐 지랄이야, 양. 그거 가지고. 뭔 소리냐면, 만약 나한테 누가 그거 죄 아닙니까? 아, 내가 알아서 받을 거야. 그치? 그만큼 카르마 업고 받을게. 뭔 지랄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현실에서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 그러니까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야.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완벽주의 함정에 빠지면 소탐대실이야. 무조건 작은데 집착해가지고 작은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진짜 큰 걸 날려버려. 그러니까 양심 보살도 하는데 최고 적이 그런 완벽주의, 지나친 완벽주의. 모든 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 보살도는 그게 아니야. 잘해야 될 걸 잘해야 돼. 지금 이 상황, 이 역량 속에서 내가 잘해야 될 걸 잘하고 좀 못해도 되는 거는 좀 찜찜한 대로 놔두는 거야. 그거 잡으려다가는, 그거 해결하려다가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야. 요 지혜가 없는 보살도들이 헛소리를 해. 작은 거 가지고 사람을 잡아. 이런 짓 하다가 조선시대 그 재판밖에 안 돼. 앞으로도 양심 주장할 때 참나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지금 이 순간 내 역량, 내 카르마,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현하되 찜찜한 거 감수하고 더 자명한 거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보살도가 아니고 모든 걸 잘해야 된다는 보살도 있잖아. 양심은 조금 더 어기면 안 된다. 이 무조건 다 망하는 거야.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도 망해. 자해 해탈.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보살도. 그러니까 완벽주의 아니야. 뭐 중요한 거는 대학에 나오는 선후 본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뒤에 해야 되는지 이거 아는 지혜가 없는 보살도는 모든 걸 잘하려다가 소탐대실 작은 거 탐내다가 진짜 큰 거 놓친.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애매한 영역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 작은 거 하나도. 밤에 신호등 지켜요, 어겨요? 솔직히 신호등 밤에 어겼을 때 마이너스 카르마가 얼마나 발생할 것 같아요. 고기 먹고 먹어요 말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카르마가 얼마나 될 것 같아. 그 마이너스 내가 감수한다니까. 내가 감수하고 갈 거니까 대신에 나는 이게 내 오늘 일일 일생 중에 내가 이건 꼭 해야 돼 하는 중요한 거 있으면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지. 작은 거 하나에 이게 꽂히다가는 지금 불교가 대승불교가 못 되는 이유가 뭐에 꽂혀있냐. 목이 잡아요 말아요로 고민하고 있어요. 목이 죽이면 찜찜하지 않나요? 살생인데. 예, 찜찜한 거 내가 받을게요. 그 업보 받을게. 목이 죽인 만큼 내가 업보 받으면 되잖아. 뭐 지랄이야 니가. 왜 보살도 하는데 그딴 소리로 초를 치냐고. 뭐 악심으로 사는 사람이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양심 좀 하겠다는데 내 역량에서 좀 잘해보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초를 치냐. 그 목이 방금 개미 밟은 거 같은데요. 지금 뭐 중생들 구하러 가는데 개미 밟았다고 지적. 그럼 또 말 들으면 맞아. 개미 밟으면 양심 없는 사람 아닌가? 양심 없는 놈이 중생을 위해 일한다고? 엉터리네 저거. 사입이겠네. 뭔가 이상하지. 선후 본말 경중이 하나도 없는 이런 보살도가 사람을 아주 찍어 누르고 죽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이런 짓 하다가 이니에지로 사람 잡네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괜히 사람 잡는 그런 짓들 하지 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건가 알아내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완벽하게 할 수 없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면 그만큼 작은 거 탐내다가 큰 거 놓친 거예요.
자기만 놓친 게 아니라 남도 놓치게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